조금 전 이제 누리호 성공에 대한 네. 영상을 봤습니다만 참 반갑고 가슴 벅찬 뉴스인데 네. 오늘은 좀 충격적인 그런 네.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오늘 대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한 여객기에 문이 열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오후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출입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이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여객기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승객의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상공 한 200m 지점에서 네. 지금 이제 문이 열렸고 한 10분 동안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일부는 네. 또 기절한 사람도 있다. 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명피해는 그래도 다행히 없었다는 거죠? 네, 정말 다행히도 탑승객 194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이 놀라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는데요. 착륙 직후에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승객 중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초중등 육상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들은 모두 경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심리적 네.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사실 외부 대기압과 또 기내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비행 도중에는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대구경찰청은 강제로 항공기의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착륙 직후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그 남성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네. 승무원들이 남자들한테 탑승객 남자들한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외친 다음에 네. 뭐 강제로 이제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남성을 이제 비행기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아무튼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들어가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